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18회 최신 기출문제 18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상사는 전기기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중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하늘상사. 회사 이름은 왼쪽에서 확인합니다. 기말을, 개업연월 17번인데요.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맞고요. 업태 종목, 종목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용산이 아니라 구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좌측부터 계정과 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보통예금 틀렸습니다.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안돼 있죠? 예, 맨 밑에 빈칸에다 넣습니다. 감가라고 써서 참고를 보시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을 선택합니다. 또는 비품의 번호 그 다음 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므로 곧바로 213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서 단기 차입금의 금액이 틀렸네요. 3,000만 원을 고칩니다. 차변회계하고 대변회계를 최종적으로 보고 예,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요유자금의 활용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IBK 기업은행에서 주식통장을 개설하였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의 127번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을 127번 주식통장 통장 성격 1번 예금으로 수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코드 계정과목 란에 코드 자리에 127번을 칩니다. 이게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우측에다 넣어야 되므로 우측 계정 코드명에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을 주식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그 밑에 성격의 1번 예금을 선택합니다. 자, 됐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서 외상매출금을 누릅니다. 국제왕국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30 500만 원 고칩니다. 차액이 0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좌측에 단기대여금을 클릭합니다. 국제왕구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310만 원이라고 그랬으므로 310으로 수정합니다. 차액이 0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자, 미지급금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일광왕구의 미지급금 170을 120으로 수정하고 차액이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6일입니다.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용 상품 20만 원을 가져가다 그랬습니다. 입력하실 때 7호를 넣고 일자란에서 비워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넣으시면 7월에 거래가 지금 다섯 문제가 되잖아요. 일자만 넣으면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상단에다 넣겠습니다. 일자를.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라고 그랬으므로 인출금이죠. 차변의 인출금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 대변의 상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 7월 8일입니다. 일광왕구로부터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국제왕구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당좌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수표이므로 이거 현금이죠? 예.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결국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7월 10일. 당좌 거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에 현금 200만 원을 당좌에 입하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7월 14일.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남발행의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가 5천원짜리를 한 주당 3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공정가치 즉 시가로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되므로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100주 곱하기 3만원입니다. 3만원 주고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3만원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3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7월 24일.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20만원을 신용카드입니다. 신한카드가 납부하다. 건물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므로 취득세 이름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되겠죠? 예. 대변에 카드 중에서 신용카드로 산 거는 외상이라고 그랬죠. 외상인데 취득하는 자산이 토지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카드 거래 시 거래처는 카드사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를 넣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달을 바꿉니다. 예, 10월 4일입니다. 수협에서 700만원어치를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7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계좌이체되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자, 그러면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는 말은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따로 이렇게 전표 입력하지 마시고, 즉 단기 차입금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저 차변의 이자 비용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처리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으로 넣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나오면 차변 대비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부터 넣어볼게요. 이자 비용.
자, 30만 원이고, 이거 이자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받았는데 보통 예금이죠? 670. 이거 빌린 건데, 단기 차입금이죠? 3개월간 차입하니까 단기 차입금. 그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기간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협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당사 영업사원의 부친 고이현 축하 화환 10만 원, 매출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환 10만 원을 전국 꽃배달에 주문하고 화환대금인 2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 한 번에 처리해달라. 예. 그러면 10월 17일 차변에 자 당사 영업사원 우리 직원이잖아요. 복리후생비. 차변에 접대비, 매출거래처 직원은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10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사원통장으로 계좌, 자동 이체하였다. 그거, 근로소득세 뗀건 예수금이죠? 급여는 급여입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을 10월 31일자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오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23일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고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것에는 수수료 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1단계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해요. 일반 전표 입력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은 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을 수정을 하고 수수료를 수수료비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야 되니까 100, 아, 그 만원을 빼야 되니까 수수료 149만 원이 되죠. 149만 원 고치고 밑에 맨 밑에다가 차변 넣을 수도 있는데 전표삽입 버튼을 눌러서 넣어보겠습니다. 예, 전표삽입 버튼을 누르고 차변에 예, 수수료라고 쳐서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 고르라고 그랬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비금융권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회사의 상품이 아니므로 자, 참고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요.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데 900번대가 프로그램의 영업의 비용입니다. 984번이에요. 그거 알고 싶다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르시면 계정 체계에 코드표를 볼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로 형성된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84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11월 5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다.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는 상품 처리해야 되죠? 11월 5일에 가서 운반비를 상품으로 바꿔요.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 자, 결산 정리사항이죠?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결산일 현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 이자분을 오랄 계산하시오. 거래처인 명세 생략한다. 차입을 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분을 계산하라는 말이죠. 경과 이자분이니까. 그러면 계산기를 들고, 900만원 곱하기 8%. 이게 1년치잖아요. 차입을 11월에 했으니까, 경과된 거는 11월, 12월 두 달이죠? 12분의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2만원이 나와요. 12만원이 나오면, 그걸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자비용, 미지급비용.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고, 차변의 이자비용. 발생된 거 12만원입니다. 두 달치. 대변에 12월 31일까지 발생은 됐으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면 미지급비용이죠.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12월 27일에 수령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결산일 현재 미경과분, 올해 거 아닌 거, 50만 원이 있다. 올해 이자 수익 잡은 것 중에 50만 원은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 푸실 때 차변에 이자 수익 써서 이자 수익 50만 원 감소시키시고 대변에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받으면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을 대체해서 수익을 이연시킵니다. 3번 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며 그 차익의 원인을 알수 없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사용하지 말 것. 현금 시제 파악을 결산 시에 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지 않죠. 결산 시에 파악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 남는다 그러면 즉시 잡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잡손실이 되겠네요. 장부상 현금 잔액 보고 실제 현금 잔액을 봤더니 부족하네요. 15만 원.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이고 현금이고 이게 출금으로 입력을 할수 있으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 8만 원은 본사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로 밝혀졌다. 거래처 입력 생략. 자, 그러면 가지급금 밝혀졌으니까 8만 원을 장부에서 빼고 여비교통비로 바꿔야 되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8만 원. 가지급금 빼버려야 되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8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것이죠. 네,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예, 거래처 원장 이 메뉴는요. 예,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잔액 탭에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5월 31일, 5월 31일. 외상 매입금. 네, 거래처는 정거래처를 조회하는 것이므로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쳐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코드 번호는 2008번. 회사 이름 일광왕구입니다. 잔액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에 지출된 급여 중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네, 계정 과목 또는 통합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물어보면 일개표, 올개표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현금 출납장보다 훨씬 더 답을 찾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현금 출납장에서 찾을 경우 거래가 많으면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치니까 현금 출납장에서도 조회할 수 있겠지만 한 달치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원래 이 장부에서 보는 게 제일 빠르므로 일개표, 올개표를 누릅니다. 자, 올개표 탭으로 바꾸고 예, 3호를 쳐요. 그리고 판관비에 있는 급여를 찾아서 현금란을 보면 되죠. 한 번에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게 달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535만원입니다. 장부 조회하는 그 요령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2016년 4월 30일 현재 실제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이 300만원인 경우 4월 30일 현재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원래 결산 문제로 나오는 건데, 예, 장부조회 문제로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팔려나간 원가를 찾아야 되니까 날짜만 바꿔서 찾으면 되겠네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원래 결산 문제는 12월 31일이지만 이거는 4월 30일 현재 팔려나간 거 물어봤으니까 4월 30일을 치고 상품의 장부상의 금액을 확인해요. 2880만원이죠? 이거 빼기. 실산, 창고에 있는 거 300만원. 그거 뺍니다. 2880만원 빼기 300만원 하면 2580만원이죠. 2580만원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